자, 일반 동사 3 심화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envy 부러워하다라는 하다시네요. envy, purse 지갑이라는 이름씨고요. history 역사,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하다시네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A.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규칙상 바르지 못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세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해석이 이렇게 되는데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보면 Maggie envies my new purs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가다를 표시해 볼게요. 누가? 매기가 뭐 한다? envies 부러워한다. my new purse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나의 새로운 지갑을. 매기라는 친구 사람이 있는데 부러워한답니다. 나의 새로운 지갑을. 야, 너새 지갑 너무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어디가 틀렸냐면요. 어딘가가 다 이제 1, 2, 3, 4, 5 어딘가 틀린 데가 있는 문장인데요. 자, 볼까요? 매기. 매기는 어떤 여자의 이름이에요. 그럼 암만 길어봤자 she죠. 그렇죠? 누가? 매기가 부러워한다.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는 누가다네요, 여기가. 그렇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매기가 나의 새로운 지갑을 부러워하는데, 여기 보면 envy를 한번 볼까요? envy, 원래 생긴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부러워하다 라는 하다신데, 그러면 여기에 매기가 앞만 길어봤자 쉬면 envy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does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envy 속에 does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envies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다시 중에서 y로 끝나는 친구들 바로 앞에 자음. 자음이라면 아직도 모르는 친구 있나요?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히읗. 뭐 말고, 아, 이거 말고, 아, 어, 이런 거 있죠? 에, 이, 오, 우, 이런 것들은 모음인데, 모음 말고, 이런 것들. 여기 보면, V 할 때, 이건 비읍이죠, 비읍. 그러면 이건 자음이 있는 거예요, Y 앞에. 그러면, 자, Y 앞에, y 앞에 자음이 있는 경우에는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 해야지 does가 들어가 있는 규칙에 맞게 되는 거예요. 이거랑 비교해서 play를 한번 볼까요? play. play도 놀다라는 하다시인데 여기에 does가 들어가면 그냥 여기 끝에다가 s만 붙여주면 돼요. y를 i로 바꾸고 es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play 할때 y 앞에는 모음이 있는 거죠. a라는 모음이 있어요. 모음이 있을 때는 그냥 s만 붙여주면 되는데 이처럼 자음이 있을 때는 ies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envy. 아이고, 선생님 좀 잘못 썼네요. envies를 뭐로 고쳐야 된다? V로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니고 Mary envies my new purse 이렇게 해야지 규칙에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거 볼까요? We not sell. sell이 팔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 우리가 팔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Hamburgers or Cokes. 햄버거 or 또는 콜라. 이거 콜라죠, 콜라. Cokes는 콜라예요.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팔지 않습니다. 햄버거 또는 콜라를. 우리는 햄버거나 콜라 안 팔아요. 이런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셀을 한번 볼까요? 셀이, 아이고야. 셀이
팔다란 뜻을 갖고 있으면 선생님 맨날 얘기하죠. 셀이 팔다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그러면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고 두가 들어있고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자, 우리가 판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콜라 또는 햄버거 또는 콜라를 팝니다라는 얘기였으면 We sell hamburgers or cokes.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팝니다. 햄버거 또는 콜라를.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누가다죠 또 우리가 판다였는데 우리가 팔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이 속에다가 not을 넣어야 되고 누가다를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두 번째로 배웠던 하다시 또그 중에서도 두죠. 그러면 여기다가 not을 넣으면 we not sell이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어요? we don't sell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팔지 않는다를 we not sell로 한게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뭐를 뭐로 고쳐야 된다? we까지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쵸? 우리가 팔지 않는다는 표현을 we not sell로 했는데 이게 아니고 we don't sell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sell이 하다시고 팔다란 뜻이 하다시고 두가 들어있었으니까 don't sell 해야지 팔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we not sell이 아니고 we don't sell hamburgers or cokes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 거또 누가다도 찾고 끊어 읽게 해볼까요? 자, does Nick's friends play? 오, 하나씩 여기 있네. basketball.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여기에 점 찍고 s는 누구누구의란 뜻이죠. Nick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Nick 뒤에 점 찍고 S 했으니까 이게 뜻은 닉의란 뜻이에요. 닉의 친구들. 그러니까 닉의 친구들이 플레이하니 배스켓볼 농구를. 야, 닉 친구들 농구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닉의 친구들이 농구를 하냐라고 묻고 싶은데 지금 어디가 잘못됐냐? 볼까요? 자, 닉의 친구들이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안만 길어봤자 이 얘기할 것 같죠. 닉의 친구가 아니고 닉의 친구들이니까 닉스 프렌즈, 닉의 친구들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농구하니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이거? 데이죠 데이. 그쵸? 그러면 자 그들은 농구한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들이 농구를 한다라는 표현은 they play 배스켓볼이었을 거예요. 이게 그들이 농구를 한다는 건데 여기다가 묻는 말을 만들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걔들은 농구한다가 they play 배스켓볼이었으면 그들은 농구하니 하고 싶으면 여기에 있던 do를 앞으로 보내줘. 그러면 do they play 배스켓볼? 이렇게 물으면 아이고야. 그들이 농구를 합니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속에 닉의 친구들 다시 말해 걔들이 농구하냐, 데이가 농구하냐 이말 하고 싶은데 더즈가 있는 게 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즈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 두로 바꿔줘서 Do Nick's friends play basketball? Do Nick's friends play basketball?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Nick's friends는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니까 they고. 다시 말해서 he나 she가 아니죠. 한 명이 아니죠. 남자 한 명도 아니고 여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에요. they예요, they. 그러면 do they play basketball? 하고 똑같은 어법상의 규칙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Do Nick's friends play basketball?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Does를 do로. 자, 다음 거또 볼까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He teach. 누가다 여기 있네요. 그가 가르친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역사를, history를.
그 다음에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At the middle school. 중학교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가 가르칩니다. 누가다? 그가 가르친다. 뭘 가르치는데? 히스토리를. 역사를. 어디에서? At the middle school. 중학교에서. 그는 가르칩니다. 역사를 중학교에서. 자, 그럼 어디가 틀린지 볼까요? 자, 이번에는 teach를 볼까요? 선생님이 가서 계속 보면 하다시 있는 부분이 뭐가 계속 틀리고 있죠? 여긴 do they play? We don't sell Maggie and these. 여기도 또 하다시가 틀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야? 잠시만요. 자, 지금 그가 가르친다고 있는데 teach를 보면 teach가 가르치다 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죠. 그쵸? 그러면 자, 만약에 내가 가르친다 하면 그러면 I teach 하면 되고 네가 가르친다 할 때는 you teach, 뭐 그들이 가르친다 할 때는 they teach, 이렇게 하면 돼요. 그쵸? 우리가 가르친다 we teach. 계속해서 하다시 속에 여기에 누가 가르친다는 말 속에 내가 가르치고 네가 가르치고 그들이 가르치고 우리가 가르치니까 이건 전부 다 하다시 중에서 두가 숨어 있으니까 원래 모습대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얘들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 그가 가르치고 그녀가 가르치거나 또는 그것이 가르친다 이렇게 할 때는 여긴 두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되고 does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teach를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되고 teach 뒤에 s나 es를 붙여야 되는데, 자, teach 할 때 ch가 취 소리 나죠? 그럼 취 소리 나는 말 뒤에 s를 붙일 때는 그냥 s를 붙이는 게 아니고 es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he teach history at the middle school이 아니고 teach를 뭐로 붙여야 된다? 가르치다란 뜻의 teach에다가 does가 들어가 있는 teaches, es가 붙어 있는 형태로 해줘야겠죠. he teach에다가 es, he teaches history at the middle school. 이렇게 해줘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누가다 찾아볼까요? She don't understand. 그녀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녀가 이해를 못해요. Their questions. 그들의 questions. 질문들이죠. 자,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했나 봐요. 어떤 여자한테. 근데 그 여자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을. 그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질문들을. 이런 뜻인데요. 그럼 어디가 잘못됐냐? 또 하다시가 잘못됐네요. 만약에 그녀가 이해한다 라는 표현이었으면 she, 그 다음에 하다시 understand. understand의 뜻이 이해하다니까 하다시겠죠.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왜냐하면 내가 이해한다 였으면 그냥 I understand. 아까랑 똑같죠? 두가 들어와 있는 형태. 만약에 뭐 그들이 이해한다 였어도 they understand. 그쵸? 두가 들어있는 형태 그대로 쓰면 돼. 원래 모습대로 쓰면 돼. 근데 그녀가 이해한다니까 여기엔 이해하다라는 하다시 속에 두가 아니고 does가 들어있으니까 understands 였겠죠. 그녀가 이해한다라는 표현은 she understands 였어. 근데 그녀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려니까 여기에다가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럼 이 not이 이 속에 숨어있는 does랑 합쳐서 그녀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라는 표현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she doesn't understand가 돼야 되는 거죠. she doesn't understand. 그러니까 don't understand가 아니고 she니까 she, he, she, it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don't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 doesn't로 바꿔줘야 된다. she doesn't understand. he, she, it 중에 하나죠. 삼총사 he, she, it. 두가 아니고 does가 들어있는 거.
요렇게 해야지. She doesn't understand their questions 해야지. 어법상 바른 게 되겠죠. 그다음 계속해서 B입니다. 관로 안의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쓰세요. 자, 관로 안의 말 한번 볼까요? Where가 있네요. Where는 있다라는 하다시. Have는 가지고 있다라는 하다시. 그다음에 여기 not도 있고 tell도 있는데 tell이 하다시네요. tell 말하다 하다시. make 만들다 하다시. not도 있고 leave도 있지만 leave 볼까요? leave 살다. 괄호 안에 있는 말들이 not이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not을 빼고 생각하면 전부 다 where, 있다, have 가지고 있다, tell 말하다, make 만들다, leave 살다 하다시네 전부 다. 그러니까 하다시를 알맞은 형태로 쓰라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누가 나도 표시하면 여기에 예를 넣어라 했으니까 그녀가 입는다 블루진스 청바지를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그녀가 입어요 블루진스 청바지를 매일매일. 그러면 여기에 웨어가 자 하다시인데 원래는 지금 이 웨어는 뭐가 들어있는 모습입니까? 두가 들어있는 모습인데 만약에 내가 입는다 하면 그냥 I wear 뭐 우리가 입는다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입는다 we wear 이렇게 하면 돼요. 뭐 그들이 입는다 해볼까요? 그들이 입는다 they wear 두가 들어있는 형태 계속 쓰면 돼요. 뭐 네가 입는다 you wear. 근데 하필이면 he, she, it 중에 she죠. 그럼 이 속에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있는 형태로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she wears blue jeans every day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또 누가 다 표시해 보겠습니다. Her grandfather 그녀의였죠. 그녀의 그녀의 할아버지네요. 그녀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냐? A nice yacht. 멋진 요트를. 자,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떤 여자의 할아버지가 있나 봐요. 그녀의죠. 그녀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멋진 요트를. A nice yacht. 자, 그러면 여기에 그녀의 할아버지, 여기에 누가 다죠? 누가 다. 여기도 누가 다였고. 그럼 그녀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다. 멋진 요트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럼 have가 이 속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냐 볼까요? Her grandfather는 앞만 길어봤자 he죠. 어떤 남자 한 명일 거 아니에요. 그녀의 할아버지니까. 그러면 he have냐 이 말이죠. he have가 맞아요? 아니죠. 이 속에 또 뭐가 들어있는 형태? 위에도 does가 위에 1번 문제도 does가 들어있는 형태니까 where's 했듯이 have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고 does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her grandfather has a nice yacht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녀의 her grandfather has 그녀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그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다를 할때 누가 여기에 하다시 쓸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꼭 앞만 길어봤자를 해보세요. 그러면 do가 들어가 있어야 될지 does가 들어가 있어야 될지 he, she, it이면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럼 3번 문제 보겠습니다. My sons are honest. My sons are honest. 나의 아들들은 정직하다 이러고 있네요. Honest 하면 정직한 이라는 어떤시인데 뭐 맨날 얘기하죠. 어떤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어떤이 어떻다 되고 있죠. 그러니까 나의 아들들은 정직합니다. 자, 내 아들들이 정직하다 그랬어요. My sons 앞만 길어봤자 한 명이 아니고 여기에 여러 명인 거 보이죠?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they죠. they 나왔어요. 여기 they. they가 뭐 대신 왔냐? My sons 아들이 한 명이 아니고 두명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아들들은 s 붙였죠. 정직하다.
그러면 여기 lies의 뜻이 거짓말. 뭐 s 붙었으니까 들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의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 요거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 거짓말들을. 내 아들들,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자, 걔들은, 그들은, 거짓말을, lies를 말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tell이 말하다라 하다신데, 여기에 day죠. 그쵸? 그럼 이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고, do가 들어있고, 그러면 do랑 not이랑 합쳐져서 day, don't tell, lies. 이렇게 하면,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누가 다죠, 누가 다. 그들은 거짓말을 말하지 않습니다가 완성되겠네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애나. 어떤 여자 이름 같죠? 애나가, 예를 집어넣으면 애나가 만든다 이 말이네요. 애나가 만든다. 버터 쿠키즈. 버터로 만든 쿠키즈를 every Sunday. 매주 일요일마다. 자, 애나라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만드는 것 같아요. 버터쿠키를 만듭니다. 무엇을? 버터쿠키를.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매주 일요일마다. 애나는 만듭니다. 버터쿠키를 매주 일요일마다. Every Sunday마다. 자, 그러면 애나. 또 이것도 안만 길어봤자 해보면 되는 거죠? 애나는 여자 이름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she고. 그러면 make 속에 does가 들어가야 되니까 애나 make가 아니고 makes. 애나 makes buttercookies every Sunday. 애나가 만듭니다. 그녀가 만듭니다. 버터쿠키를 매주 일요일마다. 메이크가 아니고 메이크스로 넣어놓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He is in Korea now. 그가 한국에죠, 이거.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Korea는 그냥 무엇인데, 무엇? 한국? 근데 in이 붙었으니까 한국에. 그가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자, 어떤 남자 한 명이 지금 어디에? 한국에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집어넣으면 그는 살지 않는다라는 말을 만들란 말이죠. 그가 살지 않습니다. 어디에? In 뉴욕. 뉴욕에. 뉴욕은 미국에 있으니까 요 앞에 그가 있다. 한국에 지금. 그가 지금 한국에 있다 했으니까 그는 뉴욕에 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남자 한 명이니까 he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does가 들어가 있겠죠. live라는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가니까 lives였겠죠. 원래 모습이. 만약에 그가 뉴욕에 산다였으면 he lives in 뉴욕. 이렇게 하면 이거는 뉴욕에 산다라는 말이죠. 근데 앞에서 그가 지금 한국에 있다. He is in Korea now 했으니까 여기에 그가 산다라는 누가다 하다 누가다를 살지 않는다 해야 되니까 여기 시키는 대로 not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그럼 이 속에 있는 does랑 not이랑 합쳐져서 he doesn't live가 만들어지겠죠. He doesn't live in New York. 그는 살지 않습니다. 뉴욕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바르면 동그라미를 쓰고 틀리면은 바르게 고치래요. 밑줄 친 부분 한번 볼까요? runs, love, do, doesn't, listens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볼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규칙대로 됐으면 동그라미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 틀리면 바르게 고치면 되겠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My sister runs a restaurant. 자, 이 문장에서 조심해야 될건 여러분들이 일단 원래 이 runs 보면 원래는 이렇게 생긴 단어죠. 그러면 run 하면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들이 달리다 이 뜻만 있는지 알아요. 근데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운영하다란 뜻도 있어요. 여기에 a restaurant의 뜻이 식당이죠, 식당.
그러면 식당을 달리다겠어요? 식당을 운영한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run의 뜻은 달리다가 아니고 운영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나의 여자 형제가 운영한다 식당을. 나의 시스터는 식당을 운영해.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식당에서 뛰어다닌다 하고 싶으면 이게 a restaurant가 아니고 무엇을이 아니고 어디에서로 바뀌어야 되니까 at a restaurant 이렇게 했어야 됐을 거예요. 여기 at a restaurant가 아니고 그냥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왔으니까 이건 운영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 my sister는 안방 이게 누가 단데 나의 시스터가 운영한다. my sister는 안방 길어봐서 쉬죠. 그러면 run에다가 지금 run은 do가 들어있는 형태인데 내가 필요한 건 does가 들어있는 형태로 써야 되는데 run이라는 이 단어 속에 does가 들어가면 이 도대체 이가 왜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runs로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틀린 문장이고 뭐를 runs라는 이상한 모습을 runs로 고쳐야 되겠죠. My sister runs a restaurant. 나의 시스터가 운영한다 식당을.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누가 다 찾아봅시다. Helen and her brother가 누가네요? 헬렌과 그녀의 남자 형제가 여기 다 있네요. 사랑한다. 헬렌과 그녀의 브라더가. 누가 헬렌과 그녀의 남자 형제가 뭐한다? 사랑한다. 무엇을 their pet 그들의 애완동물을 자 헬렌이라는 어떤 여자아이가 있는 것 같은데 또 그녀의 남자 형제도 있나 봐요 그래서 헬렌과 헬렌의 남자 형제가 사랑합니다 그들의 애완동물을 자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누가 다 표시했고요 그러면 또 헬렌 앤허 브라더 안만 길어봤자 그들이죠, 그들. 헬렌과 그녀의 남자 형제, 다시 말해, 그들이 사랑한다, 그들의 애완동물을. 자, 그러면 이거 헬렌 앤홀 브라더 안만 길어봐서 데이면 러브라는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으면 되고, 두가 들어있으면 되고, 그러면 러브 속에 두가 들어가 있으면 원래 모습 그대로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데가 없죠. 됐습니까? 헬렌과 그녀의 남자 형제 다시 말해 개들이 그들이 사랑합니다. They love Helen and her brother love. 다 맞는 거죠 지금. 틀린 데가 없는 문장이었고요.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읽어볼까요? Do Carrie and Jack like Italian food? 뭔 얘기하고 싶었냐? 캐리라는 여자와 잭이라는 남자가 좋아하니 뭐가 튀어나왔죠. 그쵸? 두나 요 속에 들어있던 뭔가 두 또는 더즈가 튀어나왔는데 그러면 물음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캐리와 잭이 좋아하니 이탈리안 푸드, 이탈리아 음식을 캐리와 잭은 이탈리안 푸드를 이탈리아 음식을 좋아합니까?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어디가 틀렸을까? 또 안만 길어봤자 해볼까요? 자, 캐리와 잭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러면 지금 Do they like 한 거하고 똑같은 거고 그럼 Do they like가 맞나요? 맞죠. 틀린 데가 없죠. 그렇죠? 다시 말해 캐리와 잭은 좋아하니 다른 말로 하면 걔들은 그들은 좋아하니 Do they like도 맞는 말이고 Do Carrie and Jack like도 맞는 거고 틀린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맞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볼까요? They doesn't know my email address. Address 하면 주소고요. 그러면 my email address 하면 나의 이메일 주소. 그러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모른다. 나의 이메일 주소를. 그 사람들 내 이메일 주소 몰라.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틀린 데가 있네요.
그쵸? doesn't know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don't know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요게 day예요, day. 벌써 안만 길어봤자 해놨네요. 그러면 그들이 안다라는 표현은 뭐였겠고? they know. know가 알다라는 하다시고 do나 does가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they잖아, they. he, she, it이 아니죠. 그럼 그들이 안다? they know. 그럼 그들이 모른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not을 넣으면 되고 이 속에 do가 들어있으니까 they don't know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뭐를 doesn't 뭐 they까지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they doesn't know를 뭐로 바꿔야 된다? they don't know로 바꿔줘야 된다. 데인데 무슨 더즈야. 그치, he, she, it도 아닌데. 저 두가 들어있었고 don't know 해야 되겠죠, not을 넣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볼까요? Does Danny listens to the radio at night? 하고 있네요. 자, Danny 어떤 남자의 이름이죠. 뭔가 데니가 듣니 이러고 있네요. listen to 하면 듣다죠. 그러면 does Danny listens to 하면 데니가 듣니 무엇을, 라디오를, 언제, 밤에. 데니는 밤에 라디오 들어? 이렇게 묻고 있어요. 자, 그럼 볼까요? 자, 이렇게 볼까요? 데니가 듣는다를 만들어 볼까요? 데니가 듣는다는 데니, 데니 안만 길어봤자 히니까 데니 listens to 하면 누가 다가 만들어졌죠. 데니가 듣는다. 선생님, 듣다는 listen to인데 왜 listens to예요? 야, 데니 안만 길어봤자 히인데. 그러면 listen은 두가 들어있는 건데 내가 필요한 건 히니까 does가 들어있어야 되니까 데니 listens to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건 데니가 듣는다라는 표현이에요. Danny listens to. 근데 내가 그런데 여기서는 데니가 듣니? 라고 해야 되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does를 꺼내겠죠? 그래서 앞으로 보내겠죠. does. 그러면 does Danny listen to 해야 되네. 이게 틀렸네. 그쵸? does가 앞으로 나가서 s가 여기에 앞으로 빠져나갔는데 여기 계속 s가 달려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를 뭐로 고쳐야 된다? Does Danny listens를 뭐로 고쳐야 된다? Does Danny listen으로 고쳐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does가 앞으로 나갔는데 계속 does가 달려있으면 안 되죠. s가 붙어있으면 안 되죠. Does Danny listen to the radio at night?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D 볼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관로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세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우리말을 끄덕이게 해야 돼요. 끊어읽기는 문장에 뭐를 찾고 누가다를 찾고요. 이 누가다를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규칙이고 끊어읽기의 첫 번째 규칙, 누가다 찾기. 두 번째 규칙은 문장에게 몇 가지 질문한다? 여섯 가지 질문.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질문은 뭐가 있어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호텔에서 지내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들은, 어디에서가 보이네요. 어디에서, 호텔에서, 뭐하니. 자, 지내니 이러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내니 이 말은 머무니 이 말이에요. 그러면 stay랑 day랑 do를 가지고 만들라 했는데 stay의 뜻이 머물다고 무슨 시예요? 또 머물다니까 하다시죠. stay 이 모습일 때는 뭐가 들어있을 때? do가 들어있을 때죠.
자, 그러면 그들은 머무니 이 호텔에 이러고 있고요. 여기 보니까 in this 호텔의 뜻이 어디에서 이 호텔에서 이 뜻이야. 그럼 이건 있어. 그럼 내가 여기다 써야 될건 그들이 머무니 이 말이야. 여기에다가 그들이 머뭅니까 이 말을 요거를 이용해서 쓰면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머문다는 they stay야. 그쵸? 누가? 다. 그들이 머문다. they stay. 그러면 stay가 머물다니까 하다시고 이 속에 두가 들어있죠? 그러면 묻고, 지금은 그들이 머문다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머무니? 라고 묻는 말이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두를 두 they stay 하면 묻는 말 되죠? Do they stay in this hotel?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들이 머문다, they stay. Stay, 머물다 하다시, 두 들어있다 지금. They니까, he, she, it 아니니까. 그럼 묻는 말 하고 싶다? Do they stay? 2번 볼까요? 누가, 그는, 무엇을, 문자 메시지를, 뭐 하지 않는다, 보내지 않는다. 그럼 그가 보내지 않는다. 이게 누가다죠. 1번은 그들이 머무니? 이게 누가다인데, 묻는 말 만들어서 두가 앞으로 나왔고요. 자, 그러면 그는 보내지 않는다. 이 말을. 그럼 여기에 텍스트 메시지스가 있는데, 이게 문자 메시지란 뜻이니까, 여기다 써야 될 거는 그는 보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말 볼까요? does가 보이고, he가 있고, not이 있고, send가 있어. 그러면 send가 제일 중요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보내다 란 뜻을 가지고 있는 하다시죠. 그러면 그가 보내지 않는다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가 보낸다 먼저 만들어 볼까요? 그가 보낸다, 누가 다, 그가 보낸다. 그러면 그는 he고, 보낸다는 send인데, send가 보내다라는 하다시니까 do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does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누가 보내는지 봤더니 he네요. he. 그러면 he sends 해야지 그가 보낸다가 되겠죠. 그러면 그가 보내지 않는다 하니까 그가 보낸다, he sends 속에 뭘 집어넣어야 되고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죠. does랑 합쳐져야 되겠죠. 그러면 그가 보내지 않는다 여기다 이제 써보면 he doesn't send 이렇게 해야 되겠죠. He doesn't send. 그가 보낸다는 he sends였는데 보내지 않는다 하려니까 여기 있던 does랑 not이랑 합쳐져서 he doesn't send text messages가 만들어지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부분 볼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부터는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할게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